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80장 순서지에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사랑 동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애국정신과 민족정신과 또한 그 모든 마음들을 모두어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있는 조소와 곳곳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12월 두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정된 시간에 또 이처럼 이제 나라 사랑 동지의 기도회로 모이게 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둘러볼 때,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사건사건마다 해오리 바람 치듯이 치고 있고 비바람에 몰아치는 이런 어려운 곤경과 역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큰 파도가 밀려오고 태풍이 밀려오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뉴스도 믿을 수도 없고 사람들의 전하는 말도 믿을 수 없는 이 어둠 캄캄한 이 시간이 되어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민족이 1세기 전부터 이 민족에 하나님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처럼 조국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모든 삼라만상에 주님의 귀한 복음들이 뿌려져서 날로 날로 번성해가고 있는데 악한 사기의 사탄의 마귀 역사는 저희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사온데 너무라도 저희들이 두렵습니다. 오직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일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갈 일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했사오니 저희들이 합심하여 우리나라 사랑동지 회원들이 심혈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를 사랑하시고 동성애 문제가 철폐되게 하시며 국가의 안보가 강화되어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는 한미 동맹 강화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으시고 올바로 세워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3.1운동에 부르짖었던 그 민족의 선구자들과 선원들과 열사들과 또 그 모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갈 후예들로서 손색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나라사랑 동지회가 3회의 출범을 통하여 3,000명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 1,000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으며 인천이나 음성이나 또는 마산이나 각 지역마다 지금 지부가 결성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도 지부를 결성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들의 목표한 소원들이 주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는 날씨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서는 열망하는 나라의 그 애국 정신을 부르짖는 사랑하는 동지들이 하나님 태극기를 들고 만세의 운동을 벌리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앞장서 일하고 있는데 암살령을 내리고 있고 애국의 아버지 하나님 애국의 모든 나가는 문제를 출입금지하는 문제까지도 대놓고 경찰과 검찰들이 감시하고 있는 이 척박한 어려운 시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저 하늘의 상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도록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듯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문화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건국재정과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 제작을 만드는 문제와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통일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김정은이는 아직도 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무술속 가운데 우리는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민족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험주리고 있습니까? 주여 이런 사태를 그대로 둘 수가 없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바른 역사가 바른 교과서가 이제 작성이 돼야 되겠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차별금지법이 철폐되게 하시고 이슬람 문화가 침투되어 우리의 모든 이단 사설들이 팽창하는 이때에 바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이요 말씀의 중심이요 성경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사랑 동지가 더욱 강화되고 조직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나라 사랑 동지가 60위에 채 모이는데 특별히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실 성중령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좌우가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너희 강단에서 말씀을 외칠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능력의 손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짖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동지들이 마음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송강기 대표 회장님을 비롯하여 고문들과 이사와 또한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사오매 이들의 봉사를 주님이여 헛되이 보지 마시옵고 노경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섬기는 그 장로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장로님들 충성한 장로님들 끝까지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장로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와 모든 시종 일절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달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었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좌우와 공존할 수가 있는가라는 말씀으로서 성준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이나 유럽에 가도 이 좌우가 있고 여야가 있고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의 좌파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른 데는 좌파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좌가 있고 여가 있고 야가 있는데 이 한국의 좌빨들은 연방제를 통해서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게 이 다른 데 좌파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좌파라기보다도 좌빨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준비하신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좌우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끝까지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은 이 좌빨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우리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이 마귀라는 놈이 그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래서 범죄해서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된 것처럼 그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데 바로 좌빨들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테러 당할 생각을 다 하고 내가 테러를 당해 죽더라도 우리 국민을 깨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사실은 별로 빨리 효력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만 조금 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구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이번에 그 우리가 기도한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사실 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되지 말라고 제가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윤석열이가 돼가지고 오히려 조국을 잡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기도의 힘이 있다. 하만이가 자기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50기술 만든 장대를 달았는데 그 장대에 지가 달려 죽는 것처럼 지금 이 문재인도 오히려 죽을지 몰라 이게 말이죠. 울산 사건 터진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말이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보다도 더 큰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이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반드시 마귀가 하는 짓이 마귀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나라사랑 동지의 제62회를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사랑동지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 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 귀하신 목사님 성중정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고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저들의 행태에 대해서 실질적인 역사를 낱낱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나라 이 강산에 퍼지는 우리 온 국민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었고 바로 실천해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이겨내는 모든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회장님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낮으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송광기 장로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나라사랑 동지회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천만 명에서 삼천 명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과 일투족을 주장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지껏 평안히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것 아버지 그 중에서 일부 아버지의 소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드려지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사 앞으로 더 많이 크게 아버지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반공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큰 재물이 될수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사랑 동지회가 아버지 1,000명, 2,000명, 3,000명으로 늘어나는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참사람 되신 말씀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피 흘려 세워주신 대한민국 위에 1,200만 우리 나사동 전국 회원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나사동 회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어서 2부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의 첫째 되는 원수를 경멸해야 됩니다. 이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에게서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국가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요 사회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12월이 저어가는 이때에 나라사랑 동지회에
12월 월요일로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하늘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는 우리의 신앙의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금년 이달 말 안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리함으로 21일 광화문에 다들 모여서 정말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구별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싸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지만은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생각되어져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옵소서. 우리를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미 간의 동맹관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서 한미 간의 혈맹관계가 강화되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태극기 달기에 힘써서 스스로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애국가 부르기 운동과 태극기 달기 운동을 강화하는 운동에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가 하나 되어져서 한마음 한뜻 되어줘서 애국가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나라 사랑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 대표회장님에게 능력과 권능 들려주시고 지혜도 들려주시고 영력도 들려주시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면서 우리 회원들이 3,000명 회원 이상을 확보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나라사랑 동지의 회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운동이 전개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 주사파 세력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가 만들려고 가진 실책을 다 하고 있는데 결단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걸 결단코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실 줄을 믿사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 이민족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어리석고 우매함을 깨우쳐 주시사 나 자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심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추운 날씨에 아버지여 목숨 걸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쳐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던 하나님 기드온 산양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악한 저 주사파 세력들 앞에 저 어머니 공산주의자들 앞에 주여 저 사회주의 국가들 앞에 아버지여 주님의 해낼 수 없는 함정을 파주시고 해낼 수 없는 올문을 쳐주시사 빠져서 해나지 못하고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결단교 저들의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고 깨어지고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근론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화되어지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남북 통일되어지고 옛 영토들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니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온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복된 나라로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십자가 군로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회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하의 날씨에서도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청와대 광야교회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한일동맹을 위해 쉬지 않고 전국에서 해외 호주 지부 파라과이 지부 러시아 지부에서 그리고 여러 해외에 있는 기도용사들의 기도소리를 지금도 들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한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정세를 느끼면서 애국자 회원 여러분의 더 뜨겁고 깊은 기도를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힘이 떨어져 가지만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해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한 것은 11월 15일 음성지부 방문 예배와 11월 25일 인천지부 첫 예배 원래 기도회를 가져 기도의 붐을 일으킨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각 지부가 기도의 활성화를 가질 수 있도록 온 회원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경기 양주 지부를 방문하여 기도회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고문 지부장 해외 미국 뉴저지 지부장을 임명하여 나라사랑 동지의 연구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의 중심 인물을 세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일에 내일의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서로 아끼고 합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23명이 가입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64명으로 전국에서 힘차게 오늘 여기 참석은 못했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회원의 관심과 특별히 조직 강화 위원장님들은 힘찬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장로가 7분, 목사님이 4분, 선교사가 1분, 애국지사가 11분으로 이렇게 29명이 등록했습니다. 오늘
신규 회원을 호명하니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란 권사님. 또 이한승님. 그 다음에 이마리아님 이렇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찬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마리아님은 우리 문재인 퇴진 국민운동 그래서 우리 대변인으로 우리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가운데. 비유도 보고 인사하셨어요. 비유도. 그리고 한 분은 가신 것 같아요. 저 차편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 마산 지부장님이 올라오셨는데 또 그 차편 때문에 일찍 가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규님, 김일웅 장로님, 노명수 장로님, 이상명 장로님, 또 심하섭 장로님, 박종현 장로님, 모상훈 장로님, 그리고 양주 지부장 되시는 정용환 목사님, 미국 지부 뉴저지주 지부장님 고창윤 장로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나라사랑 동지의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나라사랑 동지의 양주지부장 정요한 목사 귀하를 나라사랑 동지의 회원의 중의를 따라 본회 나라사랑 동지의 양주지부장에 임명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나라사랑 동지의 대표회장 송광기 다음은 나라사랑 동지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위원회 기도에 이를 위원장을 임명하겠습니다. 예. 나라사랑 동지의 임명장 통일준비를 위한 기도회 위원장 모상윤 장로 귀하를 나라사랑 동지의 회원의 중의를 따라 본회 나라사랑 동지의 통일준비를 위한 기도회 위원장에 임명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나라사랑 동지의 대표회장 송광기 네, 다음은 건국일체정 및 건국대통령 1천만 서명운동 참여위원회를 대표를 임명하겠습니다. 나라사랑 동지의 임명장 건국일체정 및 건국대통령 이승만 천만 명 서명운동의 참여위원회 이상규 위원장 귀하를 나라사랑 동지의 회원의 중의를 따라 본회 나라사랑 동지의 건국일체정 및 건국대통령 1천만 서명운동 참여위원장이 임명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나라사랑 동지의 대표장 송광기 예, 나라사랑 동지의 임명장 이슬람 문화 친투 저지 위원장 노명수 장로 예, 나라사랑 동지의 임명장 동성애 반대 위원장 김미룽 장로 귀하를 나라사랑 동지의 위원회 중의를 따라 본회 나라사랑 동지의 동성애 반대 위원장에 임명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나라사랑 동지의 대표장 송광기
나라사랑 동지회 임명장,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위원장 심하섭 장로, 귀하를 나라사랑 동지회 회원의 중의를 따라 본회 나라사랑 동지회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위원장에 임명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나라사랑 동지회 대표회장 손광기. 진실로 나를 위해서 우리 손자들에서 이모 공산화 되지 않도록 뜨거운 기도 부탁합니다. 청와대에서 진짜 솔직히 말해 어떤 눈물 납니다. 지금 거기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 남은 거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손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진짜 나라 살아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다 같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산 후에 조소나무 절갑을 두는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평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지가 문자로 가는 것을 지하철로 가면 되는 거니까 통보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17일 화요일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50명 이상 많은 회원이 오셔도 다 준비를 하고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가셔서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양주 지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만세 삼창을 한 후에 우리 폐 및 오찬 식사기도 김일웅 장로님이 나오셔서 해주시고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콩과 똑같이 됩니다. 홍콩도 어떻게 됩니까? 무자비하게 총칼로 막 총을 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나라 사랑 동지의 2020년도에는 더욱 강해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 만세상청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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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너무도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동기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공산군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요 입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마귀 사탄인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이는 곳에는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합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해 싸우니 저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 가시고 응답되 가여 주셔서 우리 기도의 응답받음으로 대한민국이 믿음 안에서 잘 되고 남북이 복음으로 탱자할 수 있는 그날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제 귀한 예찬을 공개해 봤습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우리 남은 생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튼튼한 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음으로 가정이 있고, 우리 개인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빨리 와요. 부장님, 오시면 이쪽에 있으시면 돼요. 여기 와요. 부장님. 배우세요.